아, 또 뭐가 날씨가 좋다니 하늘이 갑자기 또 심상치 않네. 아. 아, 여기 있던 벌이 저쪽으로 저통이 지금 분봉 한 장벌로 분봉 나갔습니다. 나갔는데 여기 그 당시 세력에서 분봉할 때는 많이 안 보내고 한 장 정도 양의 벌이 나가고 이제 저 벌이 교미가 성공해서 산란이 들어가면은 여기서 이제 봉판이 벌 털고 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벌 털고 봉판 곧 출방하는 봉판이 저쪽으로 지원됩니다. 그러면 저기가 만약에 교미가 실패했다면은 저기가 무왕군이 되잖아요. 그러면 그게 일벌 손실이 많이 따라오기 때문에 한 장벌로 분봉해서 여왕이 정상적으로 교미가 돼서 산란이 들어가면은 그때 이제 이 본통에서 곧 태어날 봉판이 저리 지원됩니다. 그러면 저쪽의 세력이 금방 늘어납니다. 만약에 그 무왕이 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입니다. 요것이. 그러면 이 통에 저쪽이 교미가 똘똘한 여기는 또 벌이 많이 늘죠. 늘었을 때 여기는 봉판이 하나 저리 가도 이 봉군에는 이 세력이 좋으니까 영향을 안 줍니다. 그럼 저쪽에는 지금 약한 벌이 곧 출방하는 벌들로 채워지면은 금방 저 벌들은 또 세력이 좋습니다. 참 봅시다. 그럴 때는 이제 구왕, 이 왕을 먼저 보는 게 아니고 저쪽을 먼저 봅니다. 이쪽을 이제 보고, 이제 이쪽에 벌들이 이제 7월 4일날 분봉을 해서 정상적인 이제 산란을 하고 있는가. 요거는 이제 대체적으로 약합니다. 그 여왕 산란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산란은 지금 알을 많이 찍어놨습니다. 지금 신앙이 어딨나 있으면 마킹을 하고 내려가 버리고 없으면 이제 마킹은 안 합니다. 보일 때 마킹 해놓으면 좋습니다. 자, 산란이 신앙이 정상적으로 산란하는 대신에 지금 조금 약하죠. 지금 여기서 태어나는 벌도 좀 있고 봉판이 아직 덜 태어난 봉판이 있는 요거 태어나면은 뭐 근데 월동벌은 충분한데 그래도 여기서 조금 봉판 하나가 저 지원되면은 아 여왕 저 있네. 잠깐만 잡았어. 마킹하는 거 찍을까? 마킹캠은 없다. 마킹캠 없다. 앞치마가 틀린다. 없다고? 여기도 없나? 차에도 없다. 없나? 차에 갔다 와야 된다. 차에 갔다 온다. 마킹캠을 차에 두고 안 가져왔어. 이 양은 지금 여기 잡아두었고, 신앙이. 그러면 요 본통에서 저쪽으로 한 장벌이 분봉 나갔습니다. 그럼 지금은 저기 신앙이 출방해서 교미가 성공돼서 지금 산란이 쭉 들어가고 있으니까 대신에 벌이 조금 약하죠. 근데 저 정도 벌에 뭐 월동 자격권은 충분히 됩니다. 그렇지만은 요 본통에 세력이 좋기 때문에 여기서 봉판 하나가 저리 가버리면은 저통도 뭐 거의 뭐 10월달 정도 되면 그냥 만상이 되어 버립니다. 그렇게 요 분봉을 할 때는 조금 약하게 빼서 산란 여부를 확인하고 그때 지원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. 자, 마킹펜이 왔으니까 여왕님을 요 보일 때 마킹을 딱 해버리면 나중에 유황 찾기가 쉽죠. 흔들렸다. 자, 마킹은 했고,
두개가 좀 만만찮네. 올려놔라. 늘어가도록. 혹시. 자, 마킹을 해서 마킹 마를 때까지 저기 두고. 자, 여기 한번 봅시다. 이제는 여기는 이제 본통이죠. 본통. 아, 본통에는 세력이 좋으니까 뭐 굳이 세력 좋은 벌 여기 다 있을 필요 없지요. 뭐 여긴 또 분봉을 해도 되지만은 지금 뭐 한 300군 만들어져 가 있으니까 뭐 굳이 뭐 분봉할 필요는 없고 이제는 월동벌을 준비하는 게 좋지 않느냐 싶습니다. 어? 요거 뺄라는 했더니 여왕이 여기 있네. 저게 봉판이 막 커지는 봉판인데 봉판이 다 좋으네. 한번 좋은 걸 좋은 걸 하나 뺐고 자 그럼 요 봉판 하나 빼갖고 자 요 봉판이 자 요쪽으로 옵니다. 요쪽으로 오고 이제 요 왕은 이제 풀어주고 아이고 우리 마미 몇 방 소이네. 아이고 신랑 잠옷만 내가 고생 많이 했습니다. 오래됐노. 아 팔자라 생각하시고 아이고 신랑 잠옷만 냈다 생각하시고 아따가라 아따가라 뜯고 삽시다. 아이고 아유, 요새는 뭐, 집사람 만날 봉장이 들고 다니니까. 미안한 밤 때 손이 다리에 뭐, 여러 수십 방씩 서있는 날씨가 이렇게 습하고 이러니까 벌이 좀 사나워졌어요, 지금. 자, 지금 여기 보시면은, 요 7일, 4일날 분봉을 해서 저쪽이 한장벌 약하게 갔습니다. 갔는데, 산란이 정상적으로 되니까 이 본통에서 봉판 지원을 해버립니다. 그럼 저쪽에 이제 그, 어, 태어나는 햇벌이 있고 이러면은 산란이 더 가고 한 사이클 뭐 한 20일 정도 지나면은 산란이 있는 햇벌들이 태어나고 이 봉판이 그 사이에 태어나서 어, 내역을 내역벌로 다 전환되니까 세력이 금방 늘어나 버립니다. 그 처음부터 이제 두 장 석 장 벌로 분봉했을 때 좋긴 좋은데 문제는 그 무왕이 됐을 때 그 벌 손실이 많다는 겁니다. 요렇게 해서 어, 봉판 지원을 해주고 이러면 혹시 무왕이 되더라도 어, 벌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. 저는 이제 요런 분봉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.